언니도 목 불편하죠. 아니 여덟 시는 진짜 죽음이야. 아 차차 어 안 가 안 가 아 그쵸 그쵸 이거 베텐에게 바란다 이거는 용국이랑 같이 하는 거지 이것도 네네 아 편하게 가만히 있어야지 상대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바란다 굿즈 아이디어 랜덤으로 땡큐 아 뭐 수빈아 네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아, 왜 뭘 써보세요? 아니, 보이는데 어떻게 해? 읽으라고. 어, 나도 읽으라고 넣는 줄 알고. 어, 감동인데? 아니에요. 뭐 아니야? 아, 잘못 읽은 거지? 그럼요. 알았어. 제가 코 그린 거 못 보셨어요? 볼펜 주세요. 네. 이런 잠입 망고. 예. 수망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잘 왔어요. 컨디션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 나? 어 아닌데 그래 똑같은데 모자 안 써서 아 모자 안 써서 어 그런 거구나 머리를 잘랐거든요 여러분 아하. 하루 정도는 또 이렇게 진짜 하루다 진짜 하루야 진짜 하루 오프닝만 먼저 좀 닦아야 한다. 할게요.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앤마리의 Birthday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자축의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배성재 텐 3월 28일 오늘 4주년 예. 2016년 3월 28일에 아주 힙하게 10이란 이름으로 런칭을 해서 올해로 이제 4년째가 됐습니다. SBS의 파워 FM 밤 10시 라디오. 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1등 채널인데 그 밤 10시에서는 가장 롱런한 역사의 가장 긴 DJ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요. 예. 다들 오래 못 버티고 나가셨는데, 저는 이렇게, 짱짱하게. 다 여러분 덕분 아니겠습니까? 배에서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지. 네, 배가 고파요. 자, 4주년인데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항상 저희 방송의 절반 이상 드립으로 채워주시면서 아, 라디오라는 플랫폼의 문법 자체를 바꿔주신 여러분께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주년인데 뭐 특별 초대석이나 이벤트 없습니다. 저희는 쿨한 방송이고 힙한 방송이라서 아주 조촐하고 소소한 게 이제 배텐 스타일이잖아요. 아,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로 이미 끝난 거고 네. 어차피 오늘 함께하는 정영국 씨도 와 계십니다. 자, 어쨌든 4년이라고 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오래한 것 같아요. 예. 10주년을 채우면 SBS에서 더 보이스 오브 SBS를 해가지고 그 SBS 라디오 스튜디오에 약간 뭐라 그러지? 뭐든 뭐 만들어주십니다. 동상까지는 아니고 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는데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텐 4주년 특별 코너 4주년을 돌아보고 여러분과 소소하게 배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배텐 4주년 이대로 괜찮은가 코너를 함께 하겠습니다. 4주년이든 5주년이든 관심 1도 없는 쿨한 정영국 씨와 함께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배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야, 성진이 받는 거야, 이제 이러면? 6년만 더 채우면? 어? 6년만 더 채워. 6년? 어. 6년 어떻게 채워? 6년이어도 아직 40대잖아. 괜찮지. 어, 1년만 더 갔으면 50인데, 이게 딱 1년 차이로 40대거든. 올해가 고비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지금 백캠은 30주년 하셨는데 여러분 6년이면 금방 가요. 또 저 이따 올라가서 어차피 해야 돼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밤 10시 최장수입니다. 아, 최장수 벌써. 아, 네. 여러분도 최장수 청취자들이고요. 최장수 파스 인물 청취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이게 그 뭐야 아나운서 분들 중에서 있나?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있지 저기 아나운서 분들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딴 채널 아, 유영미 선배 김정일 선배도 10년 하셨을 걸 아닌가 개비 좀 있지 않나 이제 어 있어요 얼굴이 잘 안 보여 저기 고릴라가 가렸어 개비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어져야지 뭐 언니 가져오신 뭐 아니 아니 해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 할게요 자 아, 김태욱 선배 아니지? 최백호 선생님, 이수경 선생님, 최화정 선생님 다 선생님이라고 볼까? 좀 그런가? 누님이라고 할까? 김창원 선생님, 다 선생님이네 위에 선생님이지 김창현 선생님 김창현 선생님, 김정일 선생님 선배님 여기가 누구시? 여기 유영미 선배인가? 네네 요쪽은 누구야? 비어있는 비어있는 건가? 김태욱 선생님 아니에요? 네. 아니 김태욱 장 10년 안 되셨지? 네. 저기 비어 있는 것 같아. 아니, 저기 내 자리네. 성재 씨 자리 아닌가? 내 자리네. 예, 네, 저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리가 비어져 있네, 여러분. 네. 저기 펄투는 저기... 10년 넘었잖아. 어, 넘었지. 여기 밑에 있어요. 1층에. 아. 아~ 안녕하세요. 뭐야? 어 안녕하세요. 저희 그 화났나 보다. 펄충기님이. 보내 보일러 안을 보내셔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꽃발 감배 충기. 거기도 보 여기도 보일러나? 이거 약간 비닐 봉지가 허리가 좀 날 수는 있는데. 아니 그냥 보여 드리고. 아이고 또 이렇게 형제 채널에서 파트너 채널에서 아, 뭐라 그래 이거? 뚠뚠하세요. 청취율 뚠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수만고? 어. 다 알지. 오빠 이거 설명. 뭘? 설명 여기 있어. 성재가 진행해준다는 나 따라가는 거지. 나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얘기 토크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도 좀 설명한 게. 나도 아 내가 이제 8시 반인지. 나한테 8시라고 자기 8시 반인 줄 알았다고? 아, 내가 물어볼 때 자기 8시라고. 은근히 헷갈려. 마피아 게임이 이제부터는 7시가 돼버려가지고 7시 나도 깜짝 놀라서 늦게 올 때도 있고 설명해주세요. 뭐? 뭔가요? 아, 오늘 이미 다 보고 계신데 설명한다고? 할 거 없죠. 뭐 첫방송이어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중간중간 모르면 뭐 그 중간중간 설명을 할게요. 끊어가지고. 어차피 다들 지금 이거 빨리 끝내고 수민이랑 임방 기다리고 있어. 그래. 죄송해요. 아, 4주년 특집이고 오고 임방 기다리고 있어. 나이들 죽어야지 그냥. 형 천천히 죽는 거야. 알지? 어. 가겠습니다. 2016년 3월 28일 배성재의 10 런칭을 하고 그 후로 4년, 2020년 4주년인 오늘 어쩌다 보니까 토요일에 딱 걸려서 정용국 씨와 소소소소소소한 특집을 함께합니다. 배텐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는 현실 자각 타임. 배텐 이대로 괜찮은가?
배텐 4주년은 BTU의 원년 멤버인 이분과 함께하죠. 배텐에 가장 무관심하면서도 배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4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야, 2016년도에 시작했다. 남자 둘이 이렇게 네. 서로 박수 쳐주는 거. 서로 제대하는 모습처럼. 예. 네. 와, 오래됐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나와가지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앉아있네요. 나와서 사과하는 것도 참 특이한 것 같고요. 예. 1주년 때 2017년에는 남이춘 요일에 걸려서 락 페스티벌 했었고 좋다. 2주년 때는 김수혜 씨 요일에 걸려서 문학의 밤 했었고요. 네. 그리고 3주년 때는 왁서구 요일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윤태진을 불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3주년 2019년에는 사면벙스데이로 함께 했었고 오늘은 정용국 씨인데 딱히 다른 게스트들과 케미가 없어가지고 아예 없죠. 유일한 케미가 장리원 씨였죠? 그렇죠. 예. 떠나셨죠? 근데 떠났기 때문에 혼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용국 씨랑 그냥 소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년마다 이런 주기가 한 번씩 올 수 있습니다. 예. 어, 3년 동안 즐거웠다면 쓴맛도 보셔야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정용국 씨는 사실 저랑 그 배텐만 같이 했던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한 아침이라는 라디오도 한 4년 했었는데 그렇죠. 그 시간 지금 펀펀 라디오 시간입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저희가 젊었을 때 아침 생방 가능했을 때 그렇죠. 그때 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때부터 굉장히 쌍스러운 형이 와가지고 쌍스러운 얘기를 하고 배텐은 그나마 좀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 굉장히 나이 많은 PD분도 함께 하셔가지고 다 썰어냈어요 진짜. 쌍스럽다 싶으면 문장을 다 드러내고. 저도 그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분 다 나가셨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들 퇴직하셔가지고. 네. 그래. 네. 아, 그렇습니다. 또 아침 방송이라서 그렇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맞아요. 네. 정말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녹음만을 녹음분만 놓고 보면 완벽한 저세상 라디오. 그땐 그랬어요. 새벽에 그것도. 그렇죠. 네. 눈 뜨자마자 이게 무슨 봉변이에요. 그렇죠. 다 써냈구나. 아무튼 저희 청취자분들께 축하 멘트 뭐 이런 거 한마디 쌍스럽게 해주시죠. 아 여러분 뭐 내다버린 4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6년만 더 내다버리시면 저기 배성재 씨가 골든마우스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네, 골든마우스는 MBC고요. 아 여기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 판. 예. 다른 마우스. 네. 네. 이게 행복한 아침이었으면 옛날에 썰어냈죠. 이미 썰렸죠. 전 네. 배태는 이제 좀 칠하기 때문에 이런 거 썰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예요. 아시잖아요. 이제 뭐 별기대 안 하시잖아요. 예. 네. 그 정도입니다. 축하한다는 얘기죠. 골든 노후 좀 차단해드리고요. 음흠. 예. 자, 아무튼 4년. 정용국 씨는 달라진 게 없어요. 저? 예. 여전히 잘못됐죠. 여전히 스님 머리를 하고 계시고. 가게는 잘못됐고. 여전히 상스럽고. 늙었고. 가게는 여전히 그대로고. 떡만 맛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하다는 게 어딥니까? 근데 성재 씨는 보면은 30대에서 40대를 이어온 거 아닙니까? 나이를 정통으로 맞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 예.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쪘고요, 저는. 예. 그렇군요. 몸무게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땡튜브의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아서 거의 몰랐죠. 네, 배텐 자체가 이제 땡튜브랑 같이 시작한 굉장히 좀 혁신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배텐 게스트 전원이 스트리머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진짜. 정용국 씨도 땡튜브 가 계시고. 전 잘못했으니까. 네, 다 스트리머예요. 지금. 저도 아나리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저희 초반에. 진짜 그냥 듣는 사람 많이 없다. 네. 많이 없다 그랬는데 1등도 했고요. 그렇죠. 주변에 꽤 많이 듣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체감됩니다. 네. 맞아요. 좋은 거죠. 네. 자,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배텐하면서. 없어요. 없다. 네. 방송용이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더덕 퀴즈쇼 하셨을 때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는? 영화? 예. 아, 영화는 근데 괴물 아니었을까? 괴물 아무래도. 네. 근데 그게 영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청취자분 때문에. 아, 괴물. 이 정도로 덕후시라고? 예. 틀리지 않았나?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덕후도 못 맞춰 우리 문제로. 그분 때문에 유입된 분들이 꽤 있어요. 진짜 괴물 같은 덕후. 예. 괴물의 그 릴 테이블 소장하면서 그렇죠. 수십 번을 보고 그랬던. 아, 김호 님. 영화 또 감독을 하시거나 준비하시던. 그래도 김호 님은 못 맞춘다는 거. 예. 네. 아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복수전으로 영화 마더 덕후 모집 때 와서 결국은 더 덕후쇼 통과를 했습니다. 아 억지로? 네. 그때는 정용 씨가 안 계셨고. 김호좌. 예. 자, 아무튼 그 코너도 더 덕후쇼 하시다가 지금 이제 용한 상담소 하시고. 네. 예. 저희 뭐 발령을 막 받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인사 발령을 내면은 또 바뀌는 체질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형 글로 가.
이거니까요. 저희 간단합니다 저희는. 네. 형 이제 생방하지 마. 알았어. 네. 네 이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예. 네. 자 4주년 특집으로 오늘 함께할 텐데 배텐 이대로 괜찮은지 청취자들이 진짜 배텐에 바라는 건 뭔지 베스타그램을 통해서 미리 의견을 받았습니다. 소개하고 실현 가능한 잔인지 아니면 하면 재밌을 잔일지 정용국 씨가 냉철하게 워낙 그 SBS 가장 핫하던 우차싸 최전성기의 그 PD들에게 검사 맞던 그때 기억을 살리셔가지고 그 느낌을 제가 하면 되나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아 PD가 되시면 돼요. 아 네. 접신하겠습니다. 그동안 네. 뭐 SBS PD들 감 없다고 막 상스럽게 욕하셨잖아요. 제가 감이 얼마나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관련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 PD. 혹시 뭐 바라는 거 있으십니까? 이거, 저요? 나에 대해서 뭐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뭐 이게 굉장히 좋고요. 예. 그냥 뭐 배상도 씨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건, 사고가 아니라 그냥 건강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아.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건강 관리하려고 요즘 그 새해 들어서 PT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먹는 양은 안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관리가 예. 돼야 되는데. 곱창집에 제가 한번 갔는데. 싹 쓸고 왔죠, 가서. 예. 가서 그 네 명이서 8인분을 먹었더니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네 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초반에 세 분이 계실 때 이미 8인분을 드셨고요. 네 분이 합류가 된 거고 예. 누룽지 드셨고 볶음밥 두 개 드셨고 염통 드셨고 떡 추가해서 드셨고 그리고 이제 좀 먹은 것 같아요. 라면 세 개. 네, 라면. 라면에 들어가는 찌개를 세 개 드셨고 예. 초토화 시키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용국 형님이 저한테 물어본 게 더 먹어? 더 먹어야지. 더 먹어? 네. 네. 당연히 더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하는 줄 알고요. 예. 네.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랬고요. 예. 자. 베텐 앞으로 온 베텐에 바란다. 의견들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소개를 직접 해주세요. 아, 이분 해드리면 되나요? 예. 네. 크라우스님. 수요일에 비참 스피노프로 김한자 커플 챔피언스 리그를 합시다. 아. 근데 방송 분량을 채울 만큼 사연이 올지가 걱정이다. 아, 이제 배텐이 많이 커져서 여성분들도 꽤 듣고요. 그렇죠. 커플들도 좀 듣고 부부들도 듣고 이러는데 배텐의 코어와 조금 이제 벌어진 코어와 멀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배텐의 어떤 살 정도 정상적인 느낌으로 예. 한번 가보자. 급하지 예. 않은 전형적인 라디오 청취자층 그리고 김한자 커플 챔피언스 리그. 커챔. 커챔이네요, 예.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크라우스님께 이제 제가 SBS 우차사 PD 감으로. 예. 자기도 연애 못 하잖아, 지금. 네. 아니, 다시 잡아. 이런 건데. 청취자 이렇게 네. 단정 짓지 마시고요. 네. 이게요, 여러분. 예. 이분이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어요. 방송 분량 채울 만큼 사연이 올지가 걱정이다. 그렇죠.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뭐 합시다! 뭐일 것 같죠? 안무예요. 네. 이게 배텐 색깔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사실은 김한자 챔피언스 리그를 일주일에 딱 한 번 하죠. 한 사연을 정용국 씨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렇죠. 거기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는 한 시간 내내 비연애자들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사연들을 봤는데, 거기는 4년 동안 마르질 않아요. 거기 이제 점점 늘어나요. 계속 깊어지죠. 예, 계속 지금 쌓여 있는 적체가 엄청난데, 커플 사연은 정말 적게 옵니다. 솔직히 네. 인증도 좀 필요하고요. 네. 허위 사실이 많아서 맞아요. 네, 저희가 힘듭니다. 네. 상상 사연까지 다 걷어내고 네. 이 어떻게 보면 맑은 국물을 보기 위해서 거품 같은 거 국자로 다 떠내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너무 앞서가셨다. 이게 땡이다. 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함지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월요일 더방놈이 더더퀴즈쇼 도전자로 참여를 해서 문제를 직접 푸는 겁니다. 아. 어때요? 그래야 청취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죠. 아.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 중에 누군가 한번 도전해보자. 아, 이거를? 정용 씨 도전할 생각 있습니까? 제가 진행할 텐데? 예. 내가 진행하러 문제를 풀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요. 이분도 안 되겠다. 진짜. 안 된다? 네. 정확한 흐름을 모르고 있고. 예. 이게 어차피 청취자랑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저희 출연자 들어가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아, 네. 노잼이다. 제 생각에는 그냥 되게 얕은 생각이었다. 저희 4주년 특집인데, 네? 그, 희망 섞인 말도 조금 양념을 쳐주세요.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민규님. 네. 올해 4주년이니까 공개방송 4번 합시다. 안 되면 온라인 공개방송이라도. 어때요? 지금 하는 게 온라인 공개방송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어 선택을 잘못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작가가 싫어합니다. 아니,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막내 작가가 싫어해. 싫어해. 네. 자꾸 이렇게 일을 줘. 그러면 이제 이게 제사 지낼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 자꾸 하나 시키는 비슷한 거거든요. 네. 싫어해요. 맞아요. 네, 싫어합니다. 저희 공개 방송 딱 한 번 했어요. 네, 드레스 코드 국방색으로 해가지고 저희 컬트 스튜디오 1층에 있는 그 오픈 맞아. 했는데 네. 그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고 의외로 여성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되게 놀랬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되겠구나 했는데 막내 작가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이거 힘들다. 그리고 사실 그 우리라라 라디오 중에 이렇게 그 몸을 많이 쓰는 망사 작가가 없습니다. 망사 작가는 사실 글만 쓰면 되는데 라디오 작가는 챙길 게 너무 저희 지금 그 이거 삼각대 세워야 되지, 이거 네. 전선 연결해야 되지, 컴퓨터 켜야 되지,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음료수도 갖다 주고 그렇죠? 불편 챙겨주고 네. 뭐 다 해주고 여러분까지 오시면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송출 자체는 라디오 플랫폼이다 라고 얘긴 하지만 사실상 막내 직업은 거의 인방 작가다. 거의 크리에이터에 가깝습니다. 지금 엔지니어 역할까지 하고 있대.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체력상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힘들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다음요. 자, 충맨께서 보내주셨는데 고정 게스트를 한 주 정도 바꿔서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스님의 불편불, 남유춘의 가불기, 펠레의 상담소, 이말년의 월드컵, 털망고의 비참, 발음으로 난이도 급상승한 홍진호의 더덕 퀴즈쇼 이렇게 말이죠. 2년 전에 코너 바꾸기 한번 하는 거 보니까 신선하더라고요. 코너 바꾸기는 우리나라 라디오들이 많이들 하죠. 네. 돌아가면서. DJ 바꾸기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채팅창에 그냥 보자마자 벌써 식상하다. 답이 나왔네? 예.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식상. 이건 다른 라디오를 다 하고 있어요. 예. 이게 2년 전 기억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이랑 많이 틀립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DJ를 바꿔달라는 얘기는 다들 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랑 바꾸고 싶으신데? 얘기를 해주세요. 예. 예. 어차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DJ를 바꾸자. 잘못됐다, 여기. 그래요. 다음이요. 네. 5번. 자, 키번 1610님, 박선영, 남이춘, 작년 아나운서의 마피아 멸망전, 아니면 해버지 부부 마피아, 아니면 용국순이가 함께하는 마피아. 어떻습니까? 별로네요. 아, 별로다. 네. 정용국 씨는 마피아 게임 같은 거 싫어하시죠? 저 마피아 게임 솔직히 어떤 건지 몰라요. 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술 먹고 게임하고 뭐 이런 거는 원래 잘 안 하시고? 왕게임만 했고요. 왕게임만 하나요? 쌍스럽게? 네. 얼마나 쌍스럽게 왕게임을 했을지 상상이 가서 물어보고 예. 싶지도 않습니다. 약간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면 짜고 치는 왕게임이라 그래서 예. 굉장히 지저분한 게임인데 저 예. 그것만 했고요. 예. 마피아는 우리 혜정 작가가 너무 극찬을 했는데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아니다. 네. 그렇다는 거. 그러면 그래요. 네. 아나운서 마피아 멸망전 저희가 가끔 하는데 아나운서들이 이상하게 마피아 게임을 잘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예. 거짓말을 잘 못하는. 거짓말? 친구들이 있긴 했어요. 아. 네. 성재 씨가 좀 잘하죠? 저는 잘하죠. 역시. 저는 탈 아나운서. 혼자 가는 아나운서. 예. 그렇다는 거. 다음요. 이거 솔직히 안 되고요. 예.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의견이 약간 딱 거만거만 합니다, 지금. 예. 여섯 번째, 지몽님. 배성우의 텐! 배성우 씨가 게스트로 나오는 거 배디가 질색하시니까 1일 DJ로 배성우 씨를 모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굉장히 그 이상한 글 하나 달아놨어요. 성재 씨가 화를 낼까봐 그날은 배디 휴가 주면 어때요? 이렇게 살짝 꼬셔봤는데 예. 이건 뭐 집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재 씨 알아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 물론 저 이제 저는 제 자리를 대신하는 거는 저는 상관없어요. 같은 공간에만 없으면 돼요. 아, 아 여러분. 네. 겸방만 안 하면 됩니다. 방송을 같이 겸상처럼 겸방만 안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집안 문제로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네.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거. 우리 배디가 직접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같이 어쨌든. 있으면 안 된다. 같은 공간에. 네. 아니 어차피 그 라디오 DJ 대타할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싫다라고 피력을 했고 네. 그다음에 요청은 갔으나 그쪽에서도 싫다. 서로 싫다. 차라리 시네타운 하겠다. 아. 네. 그래가지고 시네타운 DJ를 했었죠.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 그 정도였어요. 이미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갈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땡! 아이디어들이 다들 고만고만 해요. 이게 우차서 PD 마음을 알겠다니까. 고만고만 해 지금 다. 네. 할 수밖에 없어 아이디어를. 참신한 게 없거든. 그렇죠. 네, 자 일곱 번째 111님. 침착맨과 친한 주펄님이 나온 것처럼 게스트 친구 데리고 나오는지 어떤지. 지인 초대석 말이죠. 지인 초대석은 좀 사실 전통적인 거긴 한데 의외의 재미는 약간 확장 차원에서 아 그렇죠 상상 이상의 걸 아 고평한테 이혼자 데리고 오라고 하자 그분밖에 없잖아 지금 맞아요 근데 그 이혼자 그 어머니께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 이혼한 걸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아직까지 제가 얘기를 안 한 줄 알고 있어요 지상파에서 라디오를 했거든요 예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겁내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혼자 데리고 오면 빵빵 터지죠. 지금 이혼 4주년 됐거든요. 제가 축하해주고 왔어요, 안 그래도. 예. 열심히 살아라. 그렇다는 거. 이건 근데 솔직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나마. 그렇죠. 이말년 작가가 주호민 작가 데리고 온 적도 있었고, 네. 왁서구 기자가 엄상미 씨. 야, 이 조합이 좋네.
사실 왁서구는 그때 멘트를 거의 안 시켰습니다. 어, 그럼 그냥 엄상미 씨랑만 대화를 하는. 데려다 주신 분이에요, 그냥? 네. 왁서구가 신호자키 아이씨 데려온 적도 있고, 왁서구는 멘트가 없었어요. 예. 끝나고 사진만 같이 찍고. 섭외 작가네, 이분은? 예. 네, 거의 그분이네. 예. 매니저. 예. 좋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정 게스트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 봤으면 좋겠다. 예.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저는 데리고 올 사람이 없네요. 잘못됐네요. 일단 토요일은 안 되고. 근데요. 일곱 개 중에서 예.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이디어들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배틈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데 우리가 뭐 쳐낸다 이게 아니라 고만고만해요 다 지금. 그렇죠. 그래요. 네. 아, 이칠선님이 보내셨는데. 네. 이거요? 아니요. 배텐에서 곱창 먹방 어때요? 예전에 소고기 구워 먹은 적도 있는데 곱창도 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용국 형님이 협찬해 주시는 걸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곱창을 여기 먹방을 하시겠다? 예. 이런 얘기죠? 일단 스튜디오를 다음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텐 아실 거예요. 가게 한번 왔다 가면 냄새가 어떻게 배기는지. 예. 알죠? 그 이제 제가 지원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라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저희가 다이아 그 멤버들이 출연했을 때 네. 소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스튜디오 밖에서 구워 와서 안에서 먹고 오. 냄새를 싹 뺐습니다. 그래도 좀 잘 안 빠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공조가 좋아 가지고 빠지긴 빠졌어요. 네. 곱창은 근데 좀 강하다. 곱창은 아예 안 빠져요. 잘못됐고요. 난 뭐가 남아. 네. 그렇다. 곱창은 사야죠. 예. 자 그리고 그 굿즈 아이디어들도 좀 왔거든요. 네. 굿즈요? 예. 아, 굿즈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배텐에서 굿즈를 좀 만들어 달라. 네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이건가요? 자, 6386님. 코부터 먹을까? 턱살부터 먹을까? 고민할 수 있는 배뚠뚠 쿠키, 배성재 비스킷. 이거 먹어버리는 거잖아. 네. 일단 뭐 먹는 거라서 나쁘진 네. 않는데 예. 이걸 굿즈로 그냥 만들자 이렇게. 맛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초코맛. 조금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그랬고요. 예. 아, 제 다 코 얘기가 많아가지고 코 얘기 싹 빼고. 네, 코 얘기 싹 빼고. 예.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무한도전이나 아는 형님도 조립식 블록이 나오던데. 예. 배텐도 녹음실 배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김다운님 보내신 거? 네네네. 아, 여기 지금 배텐의 이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조립식 블록을 만들어 달라. 이거 근데 SBS 라디오 다 이 녹음실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텐 게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았다. 까이는데 다 이유 있고 안 되는데 이유 있다. 예. 네, 이런 거죠. 무한도전 아는 형님은 딱 봐도 그 장소가 특이하고 미장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그건 아니죠. 그냥 여기 너무 성역기 보냈다. 4주년이니까 네. 하니까 뭘 보내야겠다. 그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예. 이거 괜찮은 거잖아요. 뭐요? CH님 배텐 야구 잠바, 배텐 축구 유니폼. 운동 동아리 느낌 팍팍 받을 것 같은데. 잘못됐죠. 만들고 싶긴 한데 이건 제작비가 좀 많이 들고. 예. 여러분. 이걸 저희가 또 팔기도 좀 그렇고. 음흠. 받고 싶단 얘기죠, 이건. CH님이. 그렇죠, 본인이. 예. 제가 봤을 땐 동대문 장사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물건 이쪽으로 미는 것 같아요. 아, 본인 업체로? 이쪽으로 미는 것 같아요, 살짝. 아.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머그컵 강추한다. 머그컵. 이거 괜찮은데? 머그컵은 뭐 쉽게 네. 할 수 있죠. 예. 네. 예. 근데 뭐 특별하진 않았는데 너무 노멀하네요. 나머지가 너무 밑바닥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들이 못 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좀 굉장히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머그컵. 이렇게 평범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평범한 아이디어인데 예. 괜찮다. 아, 그런 거. 배땀 눈물컵 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그럼 우리 찻잔으로 하자. 찻잔. 예. 찻잔. 그 힙하네요. 예. 받침도 있는. 머그가 아니라. 야, 이거 어디 그냥 이렇게 인사동 이런 데 가면 예. 진열되어 있는 그런 느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와, 근데 지금까지 온 사연들 아이디어들 중에 네. 그나마 제일 현실성 있고 해볼 만한 게 머그컵이다. 머그컵. 나머지는 아니다. 저 10개 정도를 얘기해 드렸는데 예. 여러분 딱 그 정도예요, 지금. 더 심한 것도 많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선녀 머그다. 잘못됐다, 진짜. 이건 이게 뭔가요? 뭐야? 배뚠뚠 얼굴 그려진 그립톡. 매일 핸드폰 볼 때 배뚠뚠 얼굴 보고 싶어. 그립톡이라면 저 뒤에 그 핸드폰 뒤에 아 자석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된 거. 초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나오면서 머그컵이 이제 까이는 거죠. 항상 이렇게. 전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 폰 뒤에 이렇게 받침처럼 네. 세워놓을 수도 있고. 네, 뭐 왜냐면 머그컵은 약간 진열한 느낌도 있고 찻잔으로 가면 아예 안 찻잖아요. 근데 이거는 갖고 다니잖아 본인이. 그리고 약간
티도 많이 안 나고 남들한테 창피하면 가리면 되니까. 아, 코 모양으로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긴 한데. 그 남들은 뭐 이비인후과인 줄 알아요. 잘못 알아요. 예. 공개 수치 플레이. 아닌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 베테너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인데 남자분들이 제 얼굴을 그분들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제가 좀 찜찜하네요. 여러분 이것도 까였습니다. 코 모양은 이비인후과인 줄 알아요, 진짜. 네, 이비인후과인 줄 알아요. 협찬 들어온 줄 알아요, 여러분. 아, 코뚜레 모양으로 해달라고. 아, 코뚜레 모양 그 링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아, 그걸 코뚜레로 해달라. 아, 그게 살짝 글씨 넣어가지고. 아, 티가 너무 안 난다. 그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코뚜레면 인정. 뭐, 아이디어가 거기서 예. 거기네요, 뭐, 여러분. 자, 1부 시간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한번 봤고요. 2부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낭 소리. 이분은 설명이 필요해. 설명? 네. 전화 연결 있대. 이게 저희가 되게 3년 동안 했는데 인지도가 얼마나 있나. 아. 그냥 지금 원래 베트남은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예고를 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예전에 2016년부터 베텐에 뭐 문자를 보내셨거나 아니면은 뭐 이번 올해 1년 사이에 문자를 보내셨던 분들이나 뭐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무작정 드리는 거고 뒤에 전화번호 따로 있거든요. 무작정 전화한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오빠 배성재 오빠가 하면 목소리가 좀 많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오빠가 약간 나의 지금 접속했는 줄 알지 뭐. 오빠가 설문조사 느낌 7페이지 보고 아니 7페이지 이거지. 이거는 이제 전화 연결 하는 거고 잘 설명을 하면 11페이지 이건데? 11페이지. 전화 연결을 오빠가 해주셔야 되는데 해야죠. 어떻게 딱 전화를 이제 누군가 받자 여보세요 하고 받으면 오빠는 이제 여기 뭐 리서치 브랜드 평판 리서치 조사하는 것처럼 네. 그냥 조사원이 되어서 전화 연결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씩 물어주시면 돼요. 아, 조사원이 너무 불친절해요. 이 시간에도 일을 하시나요? 예, 야간 근무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좋아하는 DJ가 누군지 DJ가 좋아하는 그 MC랑 DJ 하기 위해서 MC 물어보는 거고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물어보기 위해서 TV도 먼저 물어보는 거고 신뢰하는 연예인, 신뢰하는 아나운서 해가지고 이제 배성재 오빠가 나오면 이제 딩동댕 하면서 이어가는 거고 너무 어렵잖아. 누가 하겠니 이거를. 내가 일단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면은 아 그냥 설문조사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끊어주시면 돼.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냥, 아니, 저희도 이제, 그걸 해야지. 어느 정도 현실을 알아보려고. 대참사 스멜이 느껴진다. 아니야. 이건 다 우리. 그리고 그래서 저희. 야, 2019년 3월에 보낸 문자에 나간다고? 아, 예, 그러니까요. 야, 여기, 안다니 씨 오늘 마지막이라 아쉽네. 이분한테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랜덤으로 골라서 해보시면 날짜 적혀있고. 그리고 뭐 이분들은 정말 문자 보내신 분들이라서 너무 안 받으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 뭐 우리 막상 하려니까 없지. 아니요 뒤에도 있어. 아 아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전화 통화했던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아까 언급하고 그래서 좀 근데 앞에 이 치는 게 안 먹힐 것 같고. 아니야 우리 그동안 했었는데 괜찮았어. 그래? 네, 안녕하세요. 안 막히고 방송 리서치 아주 바빠요 하고 끊으면 그냥 방송 리서치 기간인데요. 이렇게 네. 저희가 몇 가지 지금 질문을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끊으셔도 돼요. 아 끊으셔도 돼요 하고 이거 잠깐만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별걸 다 하고 있네 완전히 참사의 느낌이 나요 드는데 참사 여러분 제가 맡겠습니다. 세 명만 해주세요. 세 명이 난다고? 일찍 내려왔잖아요. 일찍 잡고 네, 안녕하세요. 저 리서치 기간인데요.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네. 그때 설문조사 있는 요거만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거기서 헤드폰이 껴야 돼. 시간 괜찮으실까요? 안 되는데요. 왜? 아니. 맞아. 들리는지 한번 마이크 헤드폰 해주세요. 들립니다. 자, 가겠습니다. 전화 그냥 아무데나 할 거지? 그냥 오빠가 골라주세요. 내가 고르라고? 이 사람한테 해보죠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걸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자, 갑니다. 그거는 오빠가 좀 리드를 해주세요. 자, 2부 시작했습니다. 오빠도 봐. 아, 잠깐만. 미안해. 오케이. 네, 갈게요.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배텐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는 현실 자각 타임, 배텐 4주년 소소한 특집, 배텐 이대로 괜찮은가?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슬쩍 봤는데, 네. 약간 좀 어려운 코너인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도 제가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코너를 갖고 왔더라고요. 여기서 더 잘못되면 안 되는데. 저는 이게 과연 이게 그동안 1주년, 2주년, 3주년 때와 너무 다른 분인가. 네. 이런 걸로 자꾸 나한테 하는 거야. 베테랑이니까. 자꾸 사고 터질 수 있는데. 대참사 스멜이 납니다. 그래서 대참사 스멜이 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네.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전 예고. 방송 장르 중에 참사 장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참사 덕후들이 있습니다. 그쵸, 방송 영화... 사고 날 듯 말 듯한 것들. 사고나 마찬가지인 것들. 그 약간 쫄리는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그냥 손발이 여러분 오그라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사 장르 덕후분들. 예. 재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재난 방송이에요. 예, 재난, 재난 오늘 뱉은 재난 특집이니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훈훈한 결말이 그래도 4주년 오늘 생 어떻게 보면 뱉은 생일인데 네.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재난 스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뱉은 본 방송이 아닌 뜬금없는 녹음 시간에 이 멘트는 이미 4주년 특집인데 녹음 중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까고 갑니다. 청취자들에게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서 베텐 혹은 배성재 브랜드 평판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깜짝 전화 연결 타임 베텐과 배성재 이대로 괜찮은가? 효과음 없죠? 예. 네. 벌써 이제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지금. 예. 등땀이 납니다. 네. 예, 등땀 눈물. 예. 그동안 느낌이 살짝 벌써 나는데 그렇지? 지금? 아, 여기 보통 작가가 느낌표를 두 개 하면 뒤에 꽝 이거 하나 있거든요. 없어요. 네, 가고 일단. 자, 배텐 이렇게 맨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맨몸으로 부딪힌 세월 4년. 난 아직도 그 맨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예, 남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조용욱 씨는 땅에 있어요. 자, 4년 동안 배텐 앞으로, 뭐 4년 동안? 네. 저희가 이제 이거 무작위로 예. 보내주신 분을 랜덤으로 뽑은 것 같아요. 1년 동안도 아니고 4년 동안? 근데 최근 게 많습니다. 2019년부터가 많아요. 뭐야? 1년 맞죠? 동안 아니야? 1년 동안 문자로 보내주신 분은 1년이고 아 전화 연결 약간 4년. 예전에 전화 연결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2016년부터 있어요. 아, 브랜드장이 그분들은 이제 근데 4년 동안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1년 동안. 동안이라고 해놓고 네네 그 다음에 그러면 16년에 보내셨던 분 이런 식으로 가야지. 네네. 일단 2019년부터 2020년까지니까 자 잠시만요. 분위기 느끼시죠 여러분? 4년 동안? 네. 뽑은 것 같아요. 1년 동안도 아니고 4년 동안. 이거 무조건 4년 동안? 베텐 앞으로. 자, 4년 동안 베텐 앞으로. 자, 4년 동안 베텐 앞으로. 자, 정리할 테니까 여기서 갈게요. 네. 자, 지난 1년 동안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베텐 앞으로 문자를 보내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자체 설문조사 전화를 걸려고 합니다. 가짜 전화고요. 제 목소리는 너무 좀 노출되어 있고 전 인지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지도가 좀 낮은 정용국 씨가 총알 바진 다 제가 합니다. 네. 네. 설문조사원이 돼서 전화를 드릴 건데 난 살짝 설문조사하는 것도 처음이네 지금.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좀 그 불친절하고 쌍스럽기 때문에 네. 채권 추심 느낌이 나거든요.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네. 조금 그 친절하게 저분들이 갑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이분들이 이분이 그 곱창집 손님들한테도 좀 싸늘한 스타일이라 여자 아니 아니에요. 여자분들한테 친절해요. 아 그래요? 네네. 자. 저희가 굉장히 문자가 많죠, 지금까지 온 것 중에서. 그렇죠. 네. 근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나마, 이제, 욕하고 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욕이라도 안 먹으려면, 베텐의 애정이 좀 더 있는 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한 분 걸렸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그, 룰을 좀 더 얘기 드리면, 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이 뭔지, 그다음에 좋아하는 MC는 누군지, 음흠. 좋아하는 라디오 DJ는 누군지, 가장 신뢰가는 연예인, 가장 신뢰가는 아나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이 완전히 베텐에만 집중된 게 아닙니다. 야, 광범위. 진짜. 예. 리서치처럼.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일종의 여러분 사기죠. 예. 진짜 질문은 하나 숨어 있는 거고요. 진짜 하나 숨어 있고, 예. 나머지는 이제 리서치 기간이다. 이때 좋아하는 라디오 질문이나 좋아하는 DJ 질문, 그리고 신뢰가는 아나운서 질문에 베텐이나 배성재라고 답한 분께는 저희가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제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씨랑, 그렇죠? 예. 그리고 저랑 얘기 좀 하실 거고. 연결이 안 되면 혼자 얘기하나요, 제가? 예. 아, 제가. 저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1부 끝날 때까지. 오늘 야한 꿈꾸세요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그냥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만 네. 계속하고. 그렇죠. 그런 프로네요. 그렇죠. 채팅창에 용국이 형 돈을 빌린 상대로 생각하고 전화해달래요. 아, 예, 그럼 친절하게 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듭니다. 네.
자, 문자들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솔직히 저는 지금 2020년 3월인데 2020년 2월 달 초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그 정도 오래됐다는 얘기인데 2019년 5월 달에 예. 한참 오래됐죠? 1년 2개월 전에 보낸 문자가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달았냐면 여기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사내 익명 게시판에 요즘 어떤 라디오 많이 듣냐는 질문에 예. 배성재의 테니 익명 댓글 1위더라. 그래서 동지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뻤다. 아, 어둠의 배알단이다. 네. 아, 그럼 이분은 의리가 좀 있을 것이다. 네. 가만. 만약에 이분이 나를 내치잖아? 예. 다 안 되는 거야. 가장 그 호감을 제가 뽑았어요, 지금. 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생각을 잘 해보세요. 네. 리서치 기간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하진 않아, 일단. 일단, 잘못됐죠? 제가 앞에 섰습니다. 밤 시간에 이미 너무 민폐고요. 네. 네. 이분께 한 번, 8593님인데요. 네. 이분께 한 번, 정영국 씨가 전화 드려보죠. 전화 연결해주세요. 자. 참사가 아주 날카롭게 섰습니다. 예. 4주년 특집 방송을, 함정을 파고 시작해요. 먹이를 기다립니다. 저기가 전화 걸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네. 저한테 술 안 돼요? 9번인데 한 번? 2번인데 살다 여기가 전화 걸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네. 통화 연결원부터 연결할 거였구나. 이거 2월 14일 1주년 기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참사 1주년이요? 아니 왜 대참사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일어나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 지금 준비. 일단 확률이 높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예. 네.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받을 네. 가능성 자체가 좀 적어요. 특히 02로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자, 가장 호감인 분이었는데 그럼 어떤 분한테 또 해볼까요? 봐야죠 뭐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배텐 중에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됩니다 이거 잘못 골랐다간요 진짜 민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분 괜찮다 예. 그나마 최근이에요 2019년 11월에 예. 친구한테 베텐이나 들으라고 했다가 욕먹었네요. 네. 2902님. 네. 이분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아군입니다. 너 베텐이나 들어? 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친구가 뭔 얘기하는 거야. 아, 쌍욕 먹었다? 네. 이분께 한 번. 네. 공이 뜨면 일단 요즘 안 받는 시대라. 03일 아닌 게 어딨냐. 잘못됐네. 컬러링 잘못됐어. 굉장히 어르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여기, 네, 방송 리서치 기간인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네. 저희가 지금 방송 프로그램이랑 연예인들에 대해서 설문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몇 개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아, 네, 네. 네. 저희, 일단 그 혹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이름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TV는 자주 안 보세요? 예, 이거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아, 혹시 그 뭐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있으신가요? 라디오는 SBS 있고, 뭐라고 하네요. SBS 거요? 혹시 네. 뭐 어떤 건지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혹시 어떤 건지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제목이요? 아, 그럼 뭐, 분분파워나. 아, 분분파워요? 네네. 그리고 혹시 뭐 좋아하시는 MC분 있으실까요? 아, 분분파워랑 배성재 텐. 네, 그리고 혹시 뭐, 그 방송가에서 계시는 MC 분들 중에서 혹시 좋아하시는 MC가 있으면 어떤 분인지 한 분만. 예? 아, 저기요. 아니. 어, 중간에 이렇게 길어지니까 끊어버리셨어요. 아니, 저,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어 그래도 예. 저희는 베텐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일단 나는 힘들다고 지금 이 아저씨 되게 화났어 지금 듣다가 짜증이 나서 끊어버리셨어요 얘가 그냥 끊었어 이게 길어 여러분 끊긴 게 아니고 끊은 거예요 이거는 예. 야 이런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진짜
이분께는 선물을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다시 전화해야 돼요. 다시 전화한다고요? 네, 저 전화해야 돼요. 왜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성재 씨가 얘기 한번 해줘야지. 고맙다고. 그런 거예요? 네. 나 앞에서 이렇게 좀 고생하고 있는데. 해볼까요? 네. 그래도 일단 두 번 만에 성공을 했네요. 네. 배텐이 나왔습니다. 컬러링이 잘못돼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네. 다시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 바로 얘기해야 돼, 이거. 다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가 중간에 끊어져가지고요. 아, 예, 제가 잘못 눌렀던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뭐 라디오 DJ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DJ 있으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배성재. 배성재 아나운서요? 네, 네. 네, 지금 혹시 전화 받으시는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0대요. 30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아,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가장 신뢰 가는 연예인이랑 가장 신뢰 가는 아나운서가 있으면 한 분 한 분씩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실례는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다. 30대 남자분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네네. 여기 그 가짜였고요. 저희 배성재 텐 라디오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눈치채고 좋게 얘기해 주신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아니요. 그 그냥 그런 혹시나 했는데. 그래요? 눈치를 못 챘다?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다. 네. 아, 그래도 배텐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저를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리서치 조사 기관인가요? 예. 저희 정용국 씨 아시죠? 아, 네. 예. 저예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컬러링 잘못됐네요. 되게 좋은 노래를 깔아놓으셨던데. 아니, 초반에 저희가 지금 배텐 4주년 특집으로 해서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임의로 전화 연결했는데 우리 배디께서 옆에 있다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라디오 얘기했을 때 붐붐파워 먼저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아, 네. 그 GHQ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배텐 얘기해 주셨고. 예, 배텐이 오늘 4주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요즘은 많이 안 들으시나요? 아, 요즘은 일이 좀 바빠서. 아. 다행입니다. 일 바쁘시니까. 감사합니다. 연애하시나요?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아, 예. 지금 누워 계세요? 아니요, 지금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주시고. 아, 네. 예, 시간 나시면 배텐, 밤 10시에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자, 그래도 선물을 드릴 수 있게 성공을 했어요, 일단. 나 등에서 땀이나 지금. 저도 납니다. 등땀 눈물. 예. 네. 자, 이승환의 슈퍼 히어로 듣고 리서치, 가짜 리서치 또 해보겠습니다. 또 해요? 또 찾아야지, 또 찾아야지. 누구를 찾을까요? 오빠 근데 이거 TV랑 라디오 프로 한다면 그냥 바로 좋아하는 DJ로 물어봐도 될 것 같아. MC 빼고? 그치, MC 빼고. 난 그리고 신뢰가는 연예인이랑 아나운서도 빼도 될 것 같지 않니? 그치, 세 개만 할게 그냥. 약간 배성재라고 대답을 하면 이름 나오면 바로 그냥. 바로 그냥, 그러니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그리고 혹시 좋아하는 라디오 있으면 어떤 건지. 아니, TV를 얘기하면 TV를 한번 물어봐 줄게. 방금 테스트였네. 진짜 힘들다 진짜. 부담 없이 생방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네, 여러분 부담 없이 왔다가 완전 잘못했어요 지금. 준비 되셨어요?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자, 잠깐만요. 벌써 이대로 괜찮은 건데 이분한테 이대로 괜찮은지 하나도 안 물어봤네. 네, 일단 저희가 그래도 들을 말은 들었어요. 예. 자, 배성재 텐, 지난 4년을 되돌아보는 현실 자각 타임, 배텐 이대로 괜찮은가, 깜짝 전화 연결 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리서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정용국 씨가 꽤 힘들어하는 게 저희는 재밌네요. 아, 이게 재밌습니까? 예. 난 죽겠어요, 지금. 굉장히 쌍스러운 사람이 굉장히 어쩔 수 없이 공손하게 하는 게 저희는 보는 맛은 있습니다. 중간에 전화를 끊었을 때 굉장한 무시를 받은 느낌이어서. 예. 자, 이분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구요? 아, 지하철에서 땡튜브로 생록방 영상 보는 사람을 봤는데 너무 반가웠다. 배텐 듣는 사람이 점점 드네요. 아, 저런 분 지하철에서 보면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제가 물어봤을 때 배텐이 무조건 1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 정확하게 찍었죠. 확률을 높이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도 이제 그만 무시받자고. 네.
이분 전화 연결하시죠. 2월에 보내신 분입니다. 네. 3929님. 네네. 네. 3929님. 네. 아, 진짜. 지하철 쭈꾸미. 네. 욕만 안 했으면 좋겠다. 지하철 땅파도. 자. 리서치. 문자 내용이 기억나는 내가 짜증난다. 라고 하십니다. 안 봤는데? 대부분 안 받아요. 네, 리서치. 여기 제가 이 정도입니다. 안 받습니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네. 야, 자. 아. 이분은 이제 배텐을 듣는 분이 아니라 보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인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죠? 이분은 대놓고 여자분이라서. 누구요? 왠지 친절할 것 같아서. 누구? 여성 청취자입니다. 배텐 듣기 시작한 지도 언 6개월이 되었고요. 아. 앞으로 열심히 들으려고요. 오! 굉장히. 금요일에 보내신 분입니다. 좋네요. 2월에. 예. 이분한테 해볼까요? 아, 그러네. 2020년 2월에 보내주셨네. 그러니까요. 따끈따끈한 거네요. 네. 네. 배텐 들은 지 6개월이 되셨고, 네. 이제는 거의 8개월째 되신 분. 그렇죠. 네. 7개월째 딴 데 가신 거 아니에요? 남자면 바로 끊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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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혹시 실례지만 저기, 여기 리서치 기간인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 수.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예. 이게 개그맨이야? 이게 개그맨이야? 아니래요. 자, 대참사각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아니래요. 아니, 저는 이 리서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여성분이 배턴을 듣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조사였습니다, 방금은. 이런 조사입니까, 또? 예. 예. 어. 자. 여러분, 더워. 한번 있어봐요. 예정된 인재라고 하신 분 있고. 예정된 인재? 아니요. 용국이 얼굴 빨개진 거 처음 본다고. 네. 수치심을 잘 모르는 분인데. 네. 아, 이런 거를 당합니다. 2초 안에 아니에요를 3번 들었어요. 내가 무슨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 내가 만나달라고 그랬어. 그냥 아니에요. 예.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좀 더 했으면 거기서 화낼 뻔 했는데 주말에 예. 끊어서 그래요. 다른 분. 자, 자. 아, 오늘 정영국 씨 양념 곱창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예, 빨개졌다고.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호감적인 부분을 찾아야 돼요. 대놓고 잡상인 된 거예요. 그 전화 연결을 또 해서. 예. 이게, 어! 이거 좋다. 뭐요? 2019년 12월, 살짝 시간이 조금 됐는데, 네. 성재 형님 중독됐습니다. 예전 방송들부터 땡튜브하고 배텐 정주행도 3번 했습니다. 어, 정주행을 3번 네? 했나? 내년부터 고쳐야 할 텐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 푹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주행 3번? 엄청난 직업정성이에요. 저희가 이건. 좀 부담스럽네요, 이분은. 좀 들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분은 확률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분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형이라 그랬으니까. 남자분. 예. 남자분. 나도 자신감 갖고 얘기했다, 이제. 안 받...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혹시 저희 방송 리서치 조사 기간인데요. 네. 시간 되시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좋아하시는 TV 프로그램 있으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TV 프로그램이요? 네, 자주 보시는 프로그램 있으면요. TV 프로그램 TV는 잘 안 봐. 아, 혹시 뭐 즐겨 들으시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있으신가요? 라디오요? 네네. 라디오 그 SBS 거 들어요. SBS 어떤 건지 제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배텐. 배성재의 텐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혹시 뭐, 좋아하시는 연예인이나 DJ 있으시면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연예인이요? 네. 배성재요. 배성재 씨요? 네. 아, 알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8이요. 28?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배성재의 텐입니다. 아. 예. 저희 그 목소리가 굉장히 그 파수 목소리신데 네. 혹시 지금 보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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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딴 거 하고 계셨어요. 아, 딴 거 하고 계셨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 목소리가 너무 베테랑 목소리예요. 예. 딱 이 목소리죠. 예. 딱 이 목소리. 네. 예. 저는 개그맨 정영국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욕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드네요, 다행입니다. 진짜. 힘드네요. 자, 저희가 베테랑 오늘이 4주년이 됐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텐 이대로 괜찮은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 네네네.
그래도 이제 저 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괜찮네요 이거. 예.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배텐 네. 이대로 괜찮은가? 뭐 좀 고칠 점,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바라는 점이요? 네. 네. 일단이요? 예. 월요일 게스트가 저요? 네. 네. 이제 고정이 정해졌으면. 아 거의 매주 들으시는구나. 네네. 어. 이건 지금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제일 좋아하시는 요일은? 월요일이라고 화요일이요. 월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성 게스트 나올 때만 들으시던 것 같아요. 저는 끝장 이제. 말 너무 냐 정용국 씨에게 바라는 점. 정용국 씨요? 예. 저 아세요? 정용국 씨한테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이 정도에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다 이분. 감사드리고 네. 예, 앞으로도 배텐 자주 들어주셔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나 땀이나 지금 이마에서. 아 근데 저는 이분이 받을 때 네. 목소리 듣는 순간 좋은 느낌이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상상하는 청취자분들 평균 목소리입니다. 아, 예. 굉장히 힘든 방송이네요 오늘 배텐.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해볼게요. 또 해요? 예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예. 아 이거 잘 골라야 돼요. 이게 고르는 게 중요해요. 예. 고르는 게. 여러분 이게 앞에 지금 제 여성 앞에... 청취자 도전 한 번 더 해볼까요? 여성 청취자분 예. 찾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성별을 밝히는 문자가 많이 없어서요. 예.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다들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창피하다 이 코너. 하는 예. 나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아 이게 다 이제. 왜냐하면 윤태진 씨와 장예원 씨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남자분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 시간 조금만 주세요. 오! 여기 있다. 뭐야? 진짜 최근인데? 소수의 여성 애청자입니다. 오늘 좀 춥네요. 언제입니까? 2020년 3월 4일. 그럼 뭐 이번 달이네요. 네. 예. 2310님. 네. 네. 소수의 여자 청취자분. 이분께 그냥 해볼까요? 아, 이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예. 하다 힘들다, 진짜. 예. 네. 우리가 이제 배텐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 같아서요. 이분이 얘기한 것 같아요. 이분 잘못됐네, 지금. 네. 네. 잘못된 번호로 보내셨습니다. 어? 배텐의 문자 보내고 번호를 바꾸셨어요. 이거 있습니다. 뭐요? 더 최근이에요. 3월 13일. 내일 제 남자친구랑. 엄마랑 처음으로 만나요. 배디 잘 되게 도와주세요. 아 여자분이죠? 이분은 네. 이날 처음 듣고 빠지신 분이에요. 아 예. 가셨구나. 예. 이거는 딱 문자 냄새가 예. 자주 듣는 분이 아니에요. 저기 알려보세요. 여러분 이게 문자를 보고 성별을 판단하는 게 여러분 이거 거의 국립과학수사원이야 지금. 어떤 거 있어? 3월 18일? 3월 18일. 3월 18일이면 가장 최근인데. 여기 있다. 자. 3월 18일 날 비참 여성 청취자입니다. 배텐은 왜 1시간밖에 안 해요? 2시간 하면 좋은데. 이렇게. 얼마 안 됐네요, 진짜. 애정이 있으신 분. 예. 비참 요일에 듣는 여성분입니다. 네. 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음악 방송인가요? 굉장히 인싸하시네요. 예. 음악방송. 요즘 잘 나간 노래입니다. 제가 앞쪽에서 찾아볼게요. 앞쪽. 왜냐면 너무 최근이면 이분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여기 있다. 2020년 2월 12일. 꿈속에서 짱남이 손잡아줬어요. 뭐죠? 여자분이죠? 예, 이거는 비참 요일에 여성분이 보내신 건데 1년이 넘었고. 네. 아니지! 아, 이번 해 네. 2월이구나. 2020년이니까. 예. 한 달 조금 넘었죠? 그러네요. 네. 꿈속에서 짱남이 손을 잡아줬다. 전화 좀 받자,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희 혹시 방송 리서치 조사 기간인데요. 혹시 시간 좀 되시나요? 네? 방송 리서치 조사 기간인데요. 시간이 조금만 네. 되시나요? 한 2분 정도만 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있으면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라디오 프로그램? 아니, 일단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지상파랑 중편 다 합쳐서. 방송 이름을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어, 그래요? 저 지금 하이바이바마. 네, 혹시 라디오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디오는 KBS. 네.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볼륨을 높여요? 네. 혹시 뭐 가장 좋아하시는 연예인 있으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 방탄. 방탄이요?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5살이요. 15살이요?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예. 15살은 아니잖아,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까지 가야죠. 어디요? 이어서는 결국 제 이름이 나오게 유도를 계속 했어야지. 끝났어, KBS에서. 예. 아, 예. 네. 아, 네. 자, 여러분, 방탄에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런가요? 끝났고, 범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였다. 최선을 다했다. 아, 그런 거죠. 아, 힘드네요, 여러분. 네. 자, 아, 결국 대참사하게 날카로웠는데 오늘은 이렇게 참사 4주년 특집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뭐요? 아, 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리서치 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요. 해보니까 바로, 네, 바로 느껴. 네. 자, 아, 그래도 역시 베텐의 든든한 코어층. 예. 남자분들이 두 분이나 받아주시고 버텨주시네요. 어, 또 배성재라고 얘기해주시고 배텐이라고 얘기해주셔서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방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전화간 게 아예 없어요. 그냥 네. 무작위로 갑자기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팬이죠. 그러니까요. 찐팬이에요. 아, 이 정도면 역시 저희가 배텐 해볼만하다. 예. 앞으로도 그리고 더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예. 다른 게스트 같았었어요. 네. 자, 오늘 정용욱 씨와 함께 했는데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아. 아주 천편일률적인 멘트인데,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한 시간이, 예. 이제 한 시간이. 네. 아, 저 등에 땀이 나는 시간이었고요. 네. 아. 네. 정용욱 씨, 4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이거. 15살이면 방탄이 맞지. 처음에 얘기했던 TV 프로그램 제목을 몰라서 넘어갔어 그냥. TV 프로그램 뭐라 그러는 거야? 드라마. 드라마구나. 아.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꼭꼭 듣겠습니다. 아, 넘어갈게. 자, 꼭꼭 소개해 주세요. 예. 아, 배성재의 텐 3월 28일 토요일 4주년 특집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입니다. 여러분 4년 동안 감사했고요. 네, 내일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야한 꿈꾸세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어. 이거 방송 낼 거지? 왜? 괜찮았는데? 그때보다 나아. 뒤였을 때보다 나아. 평소대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재밌게 듣는 사람 재밌었는데 오빠 너무 힘들었네. 형님이 너무 힘들어서 더 재밌었어요. 하지만 하는 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나. 그래도 진짜 이렇게 무작위로 여러분 전화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당일에 청취한 사람들은 뭔가 그 뭐야 이거. 근데 여기 채팅창에 지금 계신 분들한테 연결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잖아 지금. 딴 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 지금 방송 참여 안 하신 분들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건데 대단한 거지. 욕안 한 게 어때? 영국의 주차장에서 욕한 게 그려지는데. 가나 좀 갈까 나가면서 지금. 왜 오빠는 오히려 욕 안 해. 할 말이 많다 지금. 자자자 하나 둘. 저꽃좀 들고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 분위기도 안 좋은데 아주 소소하게.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층 기다리는 거니까 이제 오고 나갈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